편의점 가자, 여러분. 편의점 가자. 皆さん、こんにちは。ヤッコ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ヤッコ입니다。今回はですね、このメガネにすっぴんパジャマっていうね、もう最低3点セットが続いてるんですけども、びっくりされた方、申し訳ないです。ヤッコです。はい。まあ、今回はですね、今絶賛韓国の大学がテスト期間中ということで、もうね、最近バイトも始めたりとか、で、趣味で YouTube もやら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も、ね、いっぱいいっぱいのなんか生活になってしまってて、もうね、余裕がないぞという、さすがに疲れたぞっていう感じで、チートデイをね、したいと思って、まあ、たまには自分にね、優しくあろうということで、はい、YouTube という名を借りて、チートデイをし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で、何をするかって言ったらですね、皆さん絶対ね、韓国の旅行に行くってなったら、これはしたいっていうね、入って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ね、やつ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コンビニの外にある席でね、ご飯を食べるっていうのをし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私自身も今までね、一回もしたことがなくて、それを、まあ、韓国のコンビニって結構行くんやけど、いざ外で食べるっていうのはあまりないから、絶対ドラマとかに出てくるし、わ、これはいつか絶対したいことの中の一つやったからね、経験しに行こうということで、はい、今回行きたいと思います。まあ、それではね、皆さん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レッツゴー。먼저짱맛있다잘먹겠습니다너무맛있어요와이시간에먹는거너무맛있어매운데이것도같이먹어야지아빠아근데오랜만에불닭먹으니까확뭔가스트레스풀리는것같아요진짜야이따기마스너무맛있어요이게불오물기라고하니까많이매운건가아맛있다근데콜라가막플러스많이였어요여러분그래서이거는내일이시간이니까저는제로를선택했어요콜라제로그럼이거먹어볼게요김밥이에요역시뭔가요리랑김밥이죠라면이랑김밥와
제가 오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짠인데? 아, 오랜만에 불닭 먹으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데요? 맛있다. 제가 편의점 중에서 시유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귀여워서. 시유 뭐가 귀엽지 않아요? 와. 근데 편의점 삶은 계란이 되게 맛있죠. 아, 너무 아픈데. 미안해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이크를 안 갖고 왔어요. 이게 계란 잘 먹겠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지. 야, 너무 맛있어. 행복한데? 너무 맛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 근데 이 날씨에 이렇게 매운 게 딱 좋네요. 이제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매워. 김치국 봐줬다. 그쵸 여러분? 김치국 봐줬어요. 매워서 콧물 나요. 아, 맛있다. 편의점 음식 중에서 제가 이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짱. 거의 다 먹었어요. 배고파서 샀다. 야, 이거 들어가니 이렇게 처음 봤어요. 간장 소스? 매워. 근데 불닭이지 역시. 이 시간에 먹을 거면. 다 먹었어요. 이거 연대 그거였어요? 몰랐는데? 연대 우유라고 있네요. 몰랐다. 약간 일본 긴다이노 마그라 이 되는 감지 가나? 마지막이요. 갑시다. 짠. 여러분, 아침이에요. 어제 너무 배불고 행복해서 자버렸습니다. 네. 해요? 아침에 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요. 맨날 편의점 갈 때마다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처음이에요. 올려볼게요. 와, 진짜 까맣게 생겼다. 엄청 커요.
아, 슈크림 아니고 진짜 빤이구나. 와. 이렇게 하고. 괜찮은 건가? 뭐지? 어머,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칼로리가 이게 몇 킬로지?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다. 밑에 치즈 있고, 또 위에 생크림 치즈인가? 모르겠어. 일단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환이 왜 이렇게 생겼지? 너무 맛있어요. 이게 밑에 부분에 그 타로 치즈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위에 있는 생크림은 잘 올려서 너무 맛있어요. 칼로리. 일단 너무 치즈가 맛있어요. 제가 생크림 잘못 먹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우유 느낌 하나도 없고. はい、皆さん、今回はですね、韓国ドラマに出てくる声優を体験するっていう動画でした。私自身ね、やっとですね、体験することができて、やっぱり楽しかったし、あとはね、美味しい、やっぱりコンビニ飯最高なのと、気温がね、もう最適すぎて、今もしね、韓国旅行を考えられてる方はね、ぜひ体験してほしいなって思いました。で、今回ね、初めてこんな感じでゆるゆるな動画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私自身ね、楽しかったです。なんかいつもよりも気も楽やったし。で、皆さん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またね、こういう企画もね、やっていけたらなって思います。はい。でね、いつも本当にね、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メントもね、本当にたくさんいつもいただいて、すべてね、見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し、力になってます。よかったらね、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の方もね、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じゃあね、またね、次の動画でね、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